예, 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상속순위와 상속공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뭐 이렇게 상속순위 이 부분은 그 전문가들도 종종 헷갈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상속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상속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비례적으로 상속순위와 상속공제 이 부분이 꼭 한 세트처럼 그 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상속순위와 상속공제 이게 한쪽이 언밸런스가 나면 상속공제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 이 부분은 뭐 우리 이 그 상속 중에 TV를 보고 계신 분들 다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사례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뭐 이게 저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뭐 지나가는 게 좋겠죠. 그 상속순위는 피상속이 돌아가셨을 때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상속을 받게 되는지 그걸 살펴보면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죠. 근데 배우자도 있고 직계비속도 있다. 그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이렇게 상속권이 다른 사람이 상속권 침해할 뭐 그런 것들이 없지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그럼 직계비속만 맞는 거예요. 직계비속만.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데 직계비속은 없다. 직계비속이 없다. 한 칸 내려왔어요. 직계비속이 없다. 아들, 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직계 존속이 살아계시고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도 배우자는 1.5, 직계 존속 양치 살아계시다. 그러면 1:1, 배우자는 1.5 이렇게 상속을 법정 상속 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계 비속도 없는데 배우자도 없다. 그럼 직계 존속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차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서 선순위 상속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몽땅 다 받는 거예요. 뭐 후순위 상속자하고 나눠서 받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계 비속이 없으면서 배우자가 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배우자가 단독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배우자가 단독 상속자가 되면 이때는 일괄공제를 못 받아요. 일괄공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일괄공제라는 것은 뭐 직계 비속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있거나 뭐 이랬을 때 일괄공제가 받는 건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을 때는 뭐 일괄공제는 없다. 이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 그럼 이제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저도 뭐 형제 자매가 상속받을 때 이 부분은 상속세 신고도 하고 세무조사도 이렇게 해줘 봤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아 이게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아 형제 자매가 있는데 형제 자매가 70, 80대 됐으면 형제 자매로서 그 뭐 끈끈한 우애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없는 거예요. 70, 80년 이렇게씩 사니까 형제 자매가 완전히 부모 돌아가시고 남남이 돼가지고 그 피상속이 살아생전 그 피상속인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제 뭐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뭐 좀 형제 자매 중에서 피상속인을 굉장히 이렇게 봉양을 했던 동생에게 그냥 다 이렇게 주니까 뭐 그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청구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살아생전에 전혀 겨루가 없는데, 그리고 피상속인이 부양해야 될 그런 부양가족도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 쪽으로 해서 다 뭐 부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 청구 뭐 원치지는 이해는 하지만 이럴 때까지 여러분 청구가 들어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느끼고요. 아, 이건 뭐 여담으로 그건 넘어가고요. 만약에 이제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사촌이네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순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뭐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상속 순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뭐 종종 헷갈리는데 우리 일반인들이야 뭐 상속 순위에 대해서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상속받는 거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이 밑으로 내려오면 잘 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으려고 그러면 선순위자가 상속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비상속이니 그 뭐 후순위 상속자 누구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유증을 해버리면 되지만 뭐 선순위자가 포기를 안 하거나 그 비상속인이 유언을 안 한다 그러면 안 했다 그러면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을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럼 상속공제를 살펴보면요, 상속공제는 뭐 그 인적공제만 가지고 상속공제는 물적공제와 인적공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인적공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녀가 있다 그럴 때는 자녀는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1인당 뭐 자녀 1인당 5천만원 뭐 이런 여타 뭐 인적공제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기초공제하고 인적공제하고 합쳐가지고 뭐 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이 부분을 합친 금액으로 하거나 뭐 5억 일괄공제를 하거나 두 개 중에 큰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저도 그 인적공제와 기초공제 합쳐서 5억을 초과되는 경우는 딱 한 번 봤어요. 아, 그 집은 자녀가 10명이나 된대요.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이니까 5억이잖아요. 그런데 기초공제 2억하고 5억하고 하니까 이 공제만 해도 7억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5억 공제를 안 하고 이렇게 7억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신고를 해야 선택하는 걸로 했어요. 법정 기한 안에.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해도 이 큰 금액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뭐 이렇게 큰 금액 5억 이상 인적공제 뭐 일괄공제 인적공제가 뭐 일괄공제보다 크게 될 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5억부터 30억까지 있어요. 배우자 공제는 굉장히 큰 것이죠. 5억부터 30억까지 있으니까. 근데 뭐 이 배우자 공제는 뭐 이것도 나중에 이 배우자 공제만 가지고 해도 상당히 그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하느냐. 상속세를 절세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 배우자 공제가 많아지면 뭐 상속세가 절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공제를 해준 본 취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은 상속공제는 뭡니까? 상속공제? 상속공제는 이 피상속인이 부양해야 될 그 상속인들이 있는 그 상속인들이나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이 있는데 과중한 상속세로 인해서 그 부양가족들이 그 생계가 위협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일정액을 공제해 준 거로서 그러니까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 상속 공제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이하일 때는 뭐 적용을 다 해줍니다만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그 상속 개시 시점, 돌아가신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 공제를 해주겠다.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증여재산 공제는 상속 공제가 허용하는 식으로 한도 계산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예외에는 사전 증여가 있을 때, 사전 증여가 있을 때는 상속세 과세가이 5억을 초과할 때는 상속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해준다. 그 시기 바로 이거예요. 이 시기. 이게 사전 증여재산, 증여재산 가액 빼기, 증여재산 공제, 뭐 재산손실 공제, 여기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만 빼면 이게 상속세 과세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감정평가 수수료 아무리 많이 해봐야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여재산 과세 표준, 이 계산식이 바로 상속세 과세가이 5억을 초과할 때는 증여세 과세 표준은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증여재산 공제는 상속 공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속 공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상속 재산을 나누거나 뭐 순순히 상속자를 생각할 때는 이 상속 공제하고 순순히 상속제하고 꼭 연관을 시켜야지 후순위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받으면서 상속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뭐 피상속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자들한테 유증을 해버리거나 선순위 상속자인 뭐 아들 그 형제들이 다 상속 포기를 하고 손자들이 받으면 상속 공제는 안 되니까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받으면서 그 상속세를 계산해야, 그러니까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상속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해야 상속 공제가 된다. 이렇게 아시고 이 상속 순위와 상속 공제 관계를 잘 정립을 하셔서 이 그 선순위 상속자 이외의자가 상속을 받아 가지고 상속세를 많이 내는 그런 잘못된 그런 컨설팅이라든가 잘못된 그런 그 상속 재산 분배를 통해서 상속세 부담을 과도하게 하는 일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임채문 세무사였습니다.